말 그대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참가자들이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15세에서 18세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예상에는 한 2600여 명 정도가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올림픽이고 청소년 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올림픽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데 유럽에서는 성인 올림픽과 대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81명이 투표해서 79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니까 좀 너무 쉽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대여섯 개 국가가 처음에는 경합을 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올림픽 개최를 할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 이렇게 여러 나라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있어서 먼저 올림픽을 제일 잘 할 것 같은 나라를 선정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한 후에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렀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올림픽의 명칭입니다. 지난 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죠. 이번에는 강원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을 강원으로 쓰게 된 것은 우리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쪽에 강원도가 똑같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는 도의 명칭은 남북이 같이 쓰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강원도하고 동시개최 또는 분산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자는 뜻에서 강원으로 정한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예산을 약 한 13조가량 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조 정도는 철도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상당 부분은 경기장을 짓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철도를 짓는 예산이라든지 경기장을 짓는 예산이 전혀 필요 없이 운영하는 예산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산하기로는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가성비가 높은 그런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점은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남북이 평화 무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한 2년이 지나면서 다시 긴장이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과 북이 2024년을 함께 준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청소년올림픽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함께 우리 강원도에 오셔서 평화와 스포츠를 한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